우주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론. 이게 우리가 그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아, 이거 참 말하자면 참 많지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 우주의 이런 그 모든 현상을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걸 규명해서 현상을 설명할 체계이고요. 뉴턴의 역학, 우리가 보통 물리학이라고 아는 거, 뉴턴의 제1법칙은 관상의 법칙이죠. 물체는 힘을 관상의 법칙이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제2법칙, F는 MA죠. 3법칙이 작용 반작용에 작용을 가는 만큼 반작용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뉴턴 역학입니다. 고전 물리학이고요. 이제 인과론입니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법칙을 주로 예측을 하기 위한 역학입니다. 목적론은 목적을 그려드리 현상을 설명할 체계예요. 그 이 목적론이 이 근대 현대만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목적론입니다. 근데 목적론은요 생물의 세계에서는 목적론의 설명이 잘 맞아요. 눈은 기능이 있잖아요. 보기 위한 기능. 그래서 목적이 맞는데 기계의 세계는 목적을 상정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 토성이 저 궤도로 도니? 뭐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아, 목적이 어디 있어? 그렇게 뭐 별이 저렇게 도는데 목적이 뭐 있어? 사람도 아니고 주로 목적론에 끌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신론자들입니다. 유신론자들 신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유 심심하네 세상 한번 만들어볼까 우주 한번 만들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최초의 그 이 근대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는 신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해서 이런 기계론적인 인과론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성공했죠. 학문이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보이저 호도 가고 우주로 막 쏘아 올리고 뭐 저 토천 해명 우주 은하계 끝까지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론은 목적을 끌어들여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두 인과론과 목적론을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논 제로섬 게임은 제가 제로섬 게임은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고 그 둘 다 동시에 맞을 수 같이 예, 참일 수는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논 제로섬은 둘 다 윈윈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과론이나 목적론적인 역학이나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빛이 왜 저렇게 움직이나 하는 그것도 인과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설명은 똑같이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주 현상은 인과론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 목적론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저 영상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두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역학 체계가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갖는가 하는 것인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지나갑니다. 이거 유명한 그 이론이죠. 이거 반전 그림. 이거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예 어떤 여기 삐쭉 나온 것을 주둥이로 보면 오리고 저거를 귀로 보면 토끼로 보이죠. 그래서 오리 토끼 그림이죠. 이거는 보는 사람의 해석이나 판단의 차이가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토끼냐 오리냐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왜냐면 오리도 볼 수 있고 토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뭘로 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거 가지고 어떤 그 언어를 설명했습니다. 저 왼쪽도 보면 뭘로 보이세요? 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보는 실루엣으로도 보이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울 필요가 없죠. 둘 다가 똑같이 이게 이제 논 제로섬 개념이에요. 둘 다가 맞아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해석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결정되는 거죠. 오른쪽도 유명하죠, 이거. 여러분,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젊은 여자가 보이십니까? 나이 많은 분은 젊은 할머니로 보이고, 나이 젊은 분은 그 젊은 처녀로. 지금 저기 눈하고 코, 매부리 코, 저 삐죽 나오는 저 코 부분을 코로 보면 매부리 코의 할머니로 보이죠. 그런데 저 처녀로 보면은 저기 귀 부분이죠. 옆을 이렇게 얼굴 층 이렇게 옆에 프로필 사진 같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뭐 반전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근데 이제 소설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물질 우주는 완벽하게 양의 둘로도 둘 양면 둘 뜻을 두 뜻을 가진 하나의 언어다. 모든 물리적 사건은 인과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목적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근데 둘 다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은 인과론적이고 다른 방식은 목적론적이다. 두 가지 모두 타당하다. 이거 인류와 헵타포드의 조상들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해석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궁극적인 이 상이함은 이런 차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이제 우리 한 가정에서 세계관의 차이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아마 뚜렷한 게 종교일 겁니다. 종교 유신론자들은 목적론적인 갖고 있어요. 근데 인과론을 갖고 있으면 사는데 무슨 인간이 무슨 목적이 있고 이게 이제 실존주의 있죠. 실존주의도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무신론적 실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하면 이성을 가졌다는 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실존은 인간을 미리 그렇게 규정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것. 내가 결정한다. 그게 실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이 이렇게 그러면 유신론 그 목적론이 맞냐 인과론이 맞냐. 인과론적인 그걸 가진 사람들은 주로 있는 거는 왜 이게 왜 있냐,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있냐 또 문제 안 물어요. 근데 던져졌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계 속에 던져져 있어.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나의 목적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무슨 창조주가 있어서 나의 목적을 미리 어떻게 결정해?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인간은 순차적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의식 양태를 발달시켰는데 헵타포드는 동시적인 그 의식 양태를 발달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경험하고 이게 이제 우리 언어에도 나타나고요. 원인과 결과를 그 뜻사. 이거 제가 아까 다 말한 겁니다. 헵타포드는 사건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그 근원에 갈려 하나의 목적을 지각한다. 최소화, 최대화라는 목적을. 아마 이거 이게 최대화의 이게 값을 넘으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사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향. 뭐 이렇게도 있죠. 그 값을 뭐를 최소로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다르겠죠. 이 책에 따라. 세월의 책. 이것도 영화는 없어요. 이거는 소설에 있는 건데 소설에 과거와 미래에 걸친 모든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가상의 책이 있다고 해보자. 이 중에 이제 그 중에 어떤 페이지 딱 목차 보면은 김평강의 인생 해가지고 내 인생에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다 그거 보면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써있겠죠. 그렇죠. 그런 책이에요. 세월의 책이. 그래서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실제 미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내 인생의 얘기 페이지를 딱 보니까 내가 로또를 맞아요. 내가 오늘 로또 어디에 있는 로또점에 가서 로또를 사면 그 로또 1등 당첨이에요. 그러면 살 것인가? 그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미래사와 달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살까요? 아, 예. 저는 한꺼번에 돈 많이 들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정의상 세월의 책은 실제 미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미래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건 모순이라고 저자가 말을 해요. 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과 달리 책에 기록된 오늘 로또를 산다 있으면서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살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의 책과 달리 되잖아요. 결과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는 뭐냐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아들로 태어나고 다시 인생 2회차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럼 왜 헵타포드는 미래를 바꾸지 않는가? 왜 헵타포드는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바꿀 수도 없겠죠.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어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이 언어 중에 우리 언어가 이제 의사소통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고 그 의사소통만 하나요? 화장실에 가서 막 입을 차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막 표현하는 기능도 있죠. 내 감정과 그 표현하는 기능도 있고 명령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이제 지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또 언어의 특별한 용법 중에 하나가 수행적 용법입니다. 이 수행적 용법은 뭐냐면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행위가 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저는 걷고 있어요 하면은 제가 걷는 동작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자 표현해 주잖아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곧 행위가 된 이런 말이 있나? 말하는 것이 행위가 되는 우리는 보통 말은 어떤 걷는다는 행동을 그려주는 보여주는 건데 말하는 것이 행위가 되는 게 있나? 예, 이게 이제 수행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어 철학에서 많이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거 많이 분석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배를 뭐 퀸 엘리자베스 호라고 타이타닉 호라고 명명한다. 명명식이죠.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노라고 뭐라고 짓는다. 하는 이게 이 특히나 이게 배 이름을 명명식에 이게 발언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 발언 없이는 배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피고를 유죄라고 선고한다. 제가 이거 어떤 강의 보니까 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전 대통령 한 분을 뭐라고 선고한다. 이런 거 있죠. 뭐뭐라고 선고한다 자체가 행위예요. 이 선고가 말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없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은 묵비권을 할 권리가 있고 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지 체포가 이루어져요. 이 말을 하지 않고 철컥 수가 없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곧 행동인 것. 말이 곧 행동이에요. 말이 곧 행위. 나는 약속한다. 이것도요. 이 말이 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다. 이것도 그렇죠. 용서한다. 말 안 하면 용서가 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는 용서한다 말도 이 말 자체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성혼선언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주례 하시는 분이 성혼선언 하기 전에 기절해버렸네 병원 가셨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 관습은 이 선언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그렇게 성혼선언 하기 전에 주례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고 가면 이제 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데 사실은 결혼식의 의미가 이 성혼 선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곧 현실인 겁니다. 현실의 이 말이 현실의 그림이 아니라 예, 이 말 자체가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헵타포드에게 언어는 어떤 거냐면 전부 수행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현실화를 위해서 언어를 사용. 이게 가장 모든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미리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대화가 이게 뭐하고 가장 잘 맞냐면요 대본 있죠. 대본 연기자들이 그 대본에 따라 그 대본에 연기를 하잖아요.
작가의 각본이 있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연기자는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알아요. 다 알지만 그 각본에 쓰인 대로 연기를 말을 하고 행위를 해야 비로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헵타포드들은 마치 그런 건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게 저대로 하는 각본 같은 거죠. 그러면 이 헵타포드들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달리 선택할 수가 있는가? 연기자가, 제가 남궁민을 참 좋아합니다. 아, 저 이제 어떤 대사를 읊어야 되는데, 아, 저거 싫어. 하고 애드립을 막 해. 다음에 캐스팅 되기 어렵겠죠. 죄송해요. 그 뭐 남궁민 얘기를 해서. 한 사건에 대한 인과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양립 가능하듯이 모든 언어적 사건은 정보 전달과 이 계획의 현실화, 정보 전달은 인간의 언어죠. 계획의 현실화는 헵타포드의 언어죠. 이 두 측면에서 두 해석이 모두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헵타포드는 그러면 자유로운가? 이들은 이제 뭐가 있어, 목적이 있어요. 미래를 그대로 현실화시킨다. 그런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있어요? 그 미래, 자기들이 본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창출하고 연대기를 실현해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존재 의의야. 이렇게 안 살죠, 우리는. 헵타포드와의 공동 작업은 이제 나의, 이거 이제 끝 무렵에 있는 그 소설인데요. 헵타포드와 공동 작업을 해서 뭐가 변했나요? 아까 그 영화에는 이안이라는 물리학자가 내가 외계인을 만났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을 만난 거야. 둘이 결혼하죠. 당신을 만난 거야. 헵타포드와 이 루이스가 뭐냐면 헵타포드와의 공동 작업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어떻게,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고방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나는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이게 그 제가 시간 때문에 그 뛰어넘은 그 물리학 강의에는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빛이요. 빛이 최단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알아야, 미리 알아야 돼요. 알고서 그 중에 최단 경로, 시간이 가장 덜 안 걸리는 그 길을 알고 탁 걷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너무 그것까지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나는 처음부터 내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어떤 경로를 골랐어요? 지금 이거 끝에 가면 이 남편이 청혼을 하죠. 그 청혼을 받아들이죠. 근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몇 년 후에 이혼해요. 그리고 12살의 딸이 그 영화는 12살의 딸이고 거기서는 25살의 딸이 등산 국립공원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 시체를 파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경로를 다 알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그거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환희의 극치를 갖고 있을까? 환희의 극치는 뭐냐면요. 여자가 그니까 이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딸의 그 기억, 미래의 그 딸에 대한 미래 기억들이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여기 당신 인생, 너의 인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네가 처음 뱃속에 너를 가지게 된 날 얘기를 해주마 하고 얘기 시작돼요. 남편이 우리 춤출까? 애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이제 같이 침실로 가는 그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딸의 존재의 시작이잖아요. 아직 딸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 너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이게 너의 딸한테 하는 얘기로 하는 2인칭의 소설입니다. 굉장히 이게 형식도 독특하죠. 그러니까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자가 여러분 그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딸을 처음 낳고 그 딸이 이렇게 커가는 거 그 무상의 기쁨을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록 25살에 또는 12살에 딸이 죽지만 죽기까지 그 딸과의 딸을 잉태하고 태어나고 교감하고 딸과 한 것이 그게 지극한 환희의 극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갖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가 뭘까요? 그 정말 예.
자식을 젊은 나이에 잃은 고통이 극치잖아요. 하는 게 있을까? 내가 달성하게 될 것은 최소화일까? 아니면 최대? 무슨 최소? 뭐에 최대? 최소화겠어요? 뭐에 최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고통을 아마, 그 제레미 벤담 같으면, 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야? 아,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는 삶이 그 제일 좋은 삶이지. 나의 모든 행동은 그런 목적으로 나는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어라이브를 이게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제목이라 컨택, 우리는 컨택트지만 이게 도착이라는 뜻도 있죠. 도착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그 공항에 가면 어라이벌 이렇게 써 있죠. 도래 도입도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구어로는 탄생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 언어학자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류로 이제 탄생한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컨택트라는 제목보다는 어라이벌이라는 제목이 훨씬 더 그 더 함의가 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 보는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지금 이 우리 컨택트는 외계인 이런 외계인 없죠. 외계인을 왜 외계인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에 푹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못 보죠. 그런데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딱 대조군으로 놓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인식할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표상 말고 다른 방식도 가능할까? 가능한가? 이런 거를 비로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는요 평행 우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평행 세상에 내가 또 있어요. 뭐 3천 개의 세상이 있다 그러면 3천 개의 그 세상마다 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삽니다. 남편도 찌질해요. 남편도 힘들게 하고 더구나 이 여자를 지금 막 그 국세청에서 세금 그 미국에서 왜 세금 낼 때 엄청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이거 계산해야 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힘든데 가장 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딸이에요. 딸이 완전 그냥 그 몸매 관리도 안 하고 완전 딸이 폭주하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너 다른 세계도 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요거 말고 다른 삶 있죠. 아 나는 결혼 안 하고 멋진 그냥 뭐 예를 들면 영화 배우가 되는 삶 그 세계도 가보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게 막 사회적으로 명성을 누리는 그런 세계도 가보고 온갖 세계를 다 가봐요. 지금 세계는 한없이 초라한 세계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하는 삶을 안 살았잖아요. 딸은 딸대로 속썩이고. 근데 딸은 어떠냐면 딸도 모든 세계를 다녀보고 모든 세계를 다녀보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딸은 아 이제는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해. 근데 이 엄마는 모든 세계를 다 다녀보고 자기의 초라함도 느껴보고 못 했는데 그 이제 딸이 완전 흑화해요. 흑화해서 나 그냥 나 없어질래 나 물어 돌아갈래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 딸이 이제 딸의 상처가 나는 평생 그 엄마의 이해를 구했는데 엄마는 바쁘고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로부터 한 번도 인정과 이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지쳤어 죽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 딸에 붙잡고 딸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폭을 얻게 된 거죠. 여러 그 가능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니야, 허무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딸을 다시 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내 바쁜 삶 때문에 너를 진정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딸을 보듬게 돼요. 그래서 다정함의 세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와 관계되는 이런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다정할 것, 그러니까 무정하는 게 아니라 다정할 것. 그래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가족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고 남편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다중 세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꼭 이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저도 엄마 저희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근데 어머니가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래서 제 평생에 가슴에 상처가 어머니하고 화해를 못한 건데 이런 세계가 있으면 막 엄마가 살아있는 세계로 가서 엄마 붙잡고 울 것 같아요. 그 발밑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 하여튼 이거 굉장히 치유를 경험하는 영화도 시끌벅적하고 유쾌하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영화가 이제 원작 소설과 다른 점이 영화는 미래의 지구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근데 원작은 지구의 그냥 관찰자로 될수록 지구인에게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기 위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인지한 미래를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따라 연기하는 배우들과 유사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가? 영화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 루이스가 청혼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받아들이고 딸이 죽는 거 알지만 받아들이고 그죠? 아이를 낳고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영화에서는 남편하고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근데 그 소설에서는 자기가 미래 보는 미래를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 해요. 미래를 인지하지만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뭐냐면 25살에 딸이 그 등산하러 가는데 야 너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이래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등산 가면은 죽을 걸 아는데 그냥 둬요. 이혼의 원인도 그렇고 딸 중국 등 타국과의 마찰과 이로 인한 갈등 이거는 영화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통 있잖아요. 지금 그 왜 그렇게 전쟁이 나냐면은 그 결국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그 소통의 문제 그를 그 언어만 안다고 소통이 되나? 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인간과 다른 헵타포드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언어학적이고 또 물리학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 이 영화에는 안 다뤄졌지만 물리학 얘기가 그 라그랑 그 목적론적 물리학하고 고전 뉴턴 물리학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대단히 재밌게 흥미롭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따라 이제 이건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면 알고 싶으세요?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우리 모를 것 같죠. 그 이 작가 노트에 뭐가 있냐면요.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 미래의 기억은 참 나를 우리를 힘들게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미래의 기억? 그거 쉬운 일이지. 지금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주위에 널린 게 걔 미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우리는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 지금 태어난 아이 어떻게 앞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미래를 모르는 인류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전혀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나밖에 안 보였는데 나이 드니까 우리 보이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미래가 있다면 알고 싶으세요? 어떤 학자는 그 죽는 건 알아. 아 근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 너무 재미없어. 다 알면 무슨 재미로 그런 분도 있고요. 다 안다는 게 그 좋은 건가? 다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담담하게 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날려가라! 저승사자 가라! 나는 더 살 거다. 더 살고 싶다. 그러겠어요. 이제 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는 선택 앞에 불안이 항상 있죠. 네, 과연 이 선택이 잘한 걸까? 또 우리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내 선택이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에 대한 그 때문에 그래서 선택 앞에서의 불안을 감안할 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 걸까? 이겁니다. 여러분, 결정 못하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결정장애자예요, 저는. 못해, 못해. 그리고 나중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둬요. 그리고 꼭 깊이 깊이 막 생각을 하죠. 그 이상한 걸 선택해. 여러분, 이거 인간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사회학자가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자유가란 짐이 너무 커서 그냥 내 자유 대신 나 대신 선택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자유를 그래서 독재자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마땅히 인간이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고 이 불안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자유가 버거워서 자기 자유를 다른 사람한테 던지고 자기는 그냥 자유 없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결정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에릭 프롬이 말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러분 이런 나는 내가 망해도 좋아 나는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런다고 합시다. 독립선언을 했어요. 아유 잘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라.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시나요? 그 자녀의 자유는 얼마나 귀한가? 이거 나는 어떤가? 저는 내 자유가 사소한 일에는 자유가 너무 좋아요. 내 자유가. 그런데 큰 일에는 막 누가 나 대신 결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묶고 다닙니다. 그 망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유한성.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못 살죠. 유한성. 또 영원히 젊을 수가 없죠. 이런 유한성은 기회인가 저주인가 어떤 의미에서 기회인가 이거가 하이데거의 철학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시간이죠. 유한한 거죠. 죽음 앞에 존재죠. 그런데 죽음이 바로 사람을 현존재를 가장 자기답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싫다고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고 막 잡담하고 호기심과 잡담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실존의 새인의 존재 방식인데 본래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려면 반드시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본래 실존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인간의 유한성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한계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먼저 떠난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이제 좀 어려운 일 거 다 이겨내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그때 되면 이런 참 그냥 아픈 일이지만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의 유한성이 나에게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이 지금 이 루이스처럼 그러니까 딸이 비록 25살에 죽어도 그까지는 이 딸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보다 딸을 가지고 낳고 기르고 거의 기쁨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갈등 없이 그 남편의 청혼을 받고 아이를 낳은 거죠. 알면서도. 네, 이게 매 순간 매 순간 아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내 삶 순간순간 내 삶에 충실하고 내 주변 사람을 다정 사랑하고 이런 내 삶을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순간이 모이면 언제 죽어도 언제 나의 유한성 앞에 딱 부딪혀도 우리 삶은 인생은 아름다워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겠죠. 언어를 이해한다고 완전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언어를 이해한다고 제가 내 10대 아들 천방지축 아들 그 참 이해하기 어려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제 친구가 이 참 자기는 자기 아들이 이해 안 된대요. 처음에 결혼하고서는 남편이 이해 안 된다 그러더니 요즘은 아들이 이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들 뭐 말을 못 알아듣나요? 이해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죠. 이 영화에서는 웨폰 무기 이거를 지금 외계인은 루이스는 무기를 가졌다 할 때 언어였죠, 언어. 그 무기는 시간을 연다. 그래서 그 외계인의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해준 그 언어를 무기라고 했는데 샹 장군은 무기를 그냥 핵무기 그 공격용 그런 군사 무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이해해도 소통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가치관이 틀리면 똑같은 하나의 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한 것이 그 사람은 좀 왜 저렇게 좀 주제넘게 나를 무시하고 저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해석의 차이 이거 불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계인에게 외계인이 자기들을 치기 전에 먼저 내가 공격해야지 하는 그 중국하고 러시아 이들은 이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택했죠. 그리고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불안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저 외계인 그 불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아마 외계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지구 침공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삼체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드라마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외계인이 딱 나타났을 때 평화롭고 우월한 존재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특히나 미국이나 이쪽은 자기들이 식민지 제3세계 식민지한테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이고 그게 이제 삼체같이 우리가 했듯이 우리보다 더 그 고도의 문명을 문화 그런 기술을 가진 종족이 오면은 우리도 우리가 한 짓을 그대로 우리한테 하겠구나 하면은 이제 딱 공격 태세를 취하겠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소통할 때 보면 영화에서는 이 보호복을 벗잖아요. 처음에 휴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호복을 벗고 자기 이름 쓰고 해서 또 스크린에 가서 손대보고 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외계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처 받기를 싫어하고 늘 이렇게 감추고 싸고 하면은 그 타인과 진정한 소통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 안 받으려면은 내 속에 상처가 없어야 되죠. 제일 힘든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열등감 많은 사람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하던데. 참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해줘도 좋게 안 받아들이고 꼬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는데 아주 딱. 다친 사람. 예? 마음이 다친 사람. 꼬인 사람. 예, 꼬인 사람. 꼬인 사람. 예, 꼬인 사람.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이게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상처로 방어막을 상처 안 받으려고 방어막을 탁 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받을 용기 그것도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툴툴 또 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꼬인 사람은 꼬인데 또 꼬여. 그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사실 관계망이거든요. 관계가 다 죽어버리면 고립돼서 정말 그거는 불행한 삶이 되죠. 제가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없어서 할 편애가 아니고요. 속 썩여도 있는 게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으면, 예. 아주 일찍 갈 겁니다. 아주 일찍 해서 애 많이 낳을 거예요. 애 많이 낳아서 그냥 내 던져 놓을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살아 그럴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예. 그 여주인공이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미래를 다 보고 왔잖아요. 예. 미래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가서 진짜 자기의 감정 경험을 다 온전히 다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끝이 어떤 행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딸. 아 예. 근데 영화를 보시면 첫 장면이 있는데요. 그 왜 끝에 보면은 그 전에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군인이 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한번 폭파가 일어나죠. 그때 이 외계인이 이 둘을요 탁 하고 보내요. 이거 물리학자하고 언어학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한 외계인이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 언어학자가 나 셀에 들어가야 돼요 하고 들어가죠. 왜냐면 미안하다고 그 이렇게 폭탄 터뜨린 게 우리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벽을 액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죠. 내가 이렇게 보는 환영 그 애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을 느껴도 그게 자기 처음에는 자기 미래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언어를 훨씬 그 보면은 막 언어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어를 훨씬 많이 이해하고 이제는 어떤 게까지 되냐면 자기가 이제 먹물 뿌려가지고 외계 언어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죠. 감정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면 네, 감정을 안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랐던 거죠.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애기를 낳은 걸 생각하면 그 언제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네. 독하다. 그리고 그리고 아기의 또 네. 인생을 봤을 때 짧은 생명 살고 예, 가야 되는 게 아기의 입장 생각하면 애를 낳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운영을 해서 남편도 고통을 받을 거 아니야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하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면도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간호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 아니요 맞아요 이 안에 소설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은 자기 태어나지도 않는 딸한테는 얘기예요 이야기인데 뭐였냐면 내 친구 내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 내 친구한테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아유 내 인생 엄마 때문에 다 꼬였어 실패야 이런 말 만에 하나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미쳤니? 만에 하나라니? 항상 그렇지. 그 무슨 말이지? 만에 하나, 아유, 내 인생 정말 뭐든 잘못 풀린 게 엄마 탓이야 라고. 만에 하나? 너 미쳤니? 맨날 만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맨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남편, 여기 보면, 이 영화 보면, 이 여자, 이 언어학자가요, 사근사근하고 막, 주변하고 막, 이렇게, 교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떠냐면, 대단히 좀 냉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났는데, 학교 가서 강의하러 가요. 강의하러 갔더니, 아무도 학생이 와, 아무도 안 왔어. 자기 혼자, 아, 왜 학생들이 없지? 이러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보통 이 외계인을 안 만났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가도 아유 되게 이기적이라고 독자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 얘기를 넣었겠죠. 만에 하나? 그 친구는 자기 이 얘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너 미쳤니? 그러니까 아이를 열 낳으면 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탓이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빠진 거 엄마 탓이야. 책임져. 또 질문 있으세요? 이게 언어 정말 완전한 소통을 하려면요. 공감과 이해입니다. 공감과 이해. 근데 공감과 이해가 여러분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이거 해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하는 게 성숙의 폭이죠. 이게 이 주제가 바로 그 Everything, Everywhere 그 주제기도 합니다. 다정함. 내 주변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서시에 있는. 그럼 그
관계의 네 가지 요소 아십니까? 인간 관계의 네 가지. 관계를 이렇게 지탱하는 네 가지 요소. 첫째가 이해예요, 이해. Understanding. 이해. 그 사람 이해 못하면 뭐 관계 진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해고요. 신뢰예요, 신뢰. 그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면 참 힘들죠. 그 관계가 더 굳어지지 못하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네 번째는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이해, 사랑, 존경.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요. 근데 우리가 젊은 금사빠 있죠. 금방 만난 사람한테 탁 사랑해. 눈 핫도 뿅뿅. 요거는요, 그 사람을 신뢰도 못, 할 거 없어. 이해도 못 해. 존경도 안 해.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이 사랑은 더 지속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대단히 신뢰해.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진 않는데 전부는 저 남자는 진국이야, 믿을만해. 그럼 오래 가요. 이 결혼은 안 깨져요. 그런데 존경까지 한다? 사랑은 안 하는데 신뢰하고 존경해. 참, 그 굉장히 이 부인은 남편한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아, 저 사람 내가 몰랐을 때는 대단히 까칠하게 봤는데, 아, 저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실은 겉바속촉이었네. 겉은 바삭한데, 까칠한데, 속은 촉촉한 사람이었네. 그럼 이제 관계가 전 진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발전시키면 관계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하고 맺는 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학자들의 그 조언을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손절해라. 네 인생에서 그냥 손절해라. 그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너무 깨닫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 말도 저는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네. 그런데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를 또 끊어내기는 힘들잖아요. 타인은 몰라도. 공감의 능력도 발달을 시키려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이것은 굉장히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이거 제가 한번 했죠. 시간, 어차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어요. 어떤 삶이 인간답고 충만한 좋은 삶일까?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이 미래에 있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로 철학하기라는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최근에 한 5년 안에 영화에 위트라는 미국 영화인데요. 영문학자인 여성이 어느 날 유방암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투병하면서 죽음에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그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난소암. 난소암에 걸리니까 검진할 때 다리를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검진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예요. 그 제자한테 다 보이면서, 그러니까 수치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근데 이분이 그 존던의 영문학, 그 존던의 시를 전공한 분이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영문학에 대한 그 삶하고 이 죽음에 대하는 이거하고 하면서, 결국은 죽지만 죽음에 굴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도 독신이에요. 근데 그 한참 이제 항암으로 막 몸이 망가지고 이럴 때 스승이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는 장면이, 이런 영화도 있어요.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막 투덜투덜하고, 아,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 이런 태도보다 뭔가 조금 그 자기 그 삶의 운명에 대해서 그거 말고 다른 태도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 저는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희 부친, 저희 아버지가 92세신데 하도 지금도 그 투병을 하고 아마 올해를 넘길 수 있으실까? 근데 너무너무 주변을 힘들게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다 다시는 그 우리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다 그 자식들한테 해를 끼치면서 오래 살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스위스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예, 그럴 저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내가 내 생명을 끊지도 않겠죠. 스위스 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그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대요. 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맞이할까 하는 것을 미리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지금 이 제가 이 도식이 재밌어서 이렇게 그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 사람은 우리 보통 인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거는 하이어 셀프라고 더 고차원의 자아인데 이는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이렇게 차원, 그러니까 과거,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뭐 삶의 다양한 차원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초월적 더 높은 자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 개발서 이런 데 나오는 그림 같죠? 이거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요. 내가 늘 제가 잘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어려운 일이 나를 무너뜨릴지 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더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런 존재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눈앞에 현재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다정한 존재가 힘있고 다정한 존재가 저 위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데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냐면요. 내 의식이 그분의 어깨로 턱 가서 어깨, 당신의 어깨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볼 수, 나는 그 노래 있죠. You raise me up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아니면 그분의 손을 잡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데 가서 그분의 뜻, 그 온전한 나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이 지금 내가 이 잠차원의 세계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별로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는 경험을 하면서 많이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시간과 무관한 하나님 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헵다포드처럼 나의 이게 다 보이겠죠? 나는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근데 그걸 신뢰를 하죠. 그분은 저런 존재를 신뢰를 하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인 건데요. 그래서 평안을 얻은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컨택트라는 영화를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그분의 언어를 익히면 그분의 사고방식을 내가 안다는 거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의 사고방식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 이 땅에서만 매이지 않는 이 사고방식을 갖는 게 굉장히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유로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진 영화냐? 근데 이 테드 창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불교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자, 이거 있잖아요. 열반. 그러니까 불교 이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열반의 경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 거예요. 법문? 그래서 그 열반의 그 사고방식을 얻는 거죠. 이게 고대 철학의 피타고라삭파라고 아시죠? 피타고라삭파는 BC 6세기, 5세기경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일단은 신비주의 무리인데요. 이 피타고라삭파는 여러분 학파하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수학자 같죠? 이 종교 집단입니다. 피타고라삭파의 수행 방식이 수학이에요. 이 종교 비밀 종교 단체인데요. 왜 이들의 그 종교 교리가 뭐냐면 인간은 원래 천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추방되어서 몸에 갇혀 있다. 그럼 이제 다시 천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천상과 똑같은 구조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스모스 소우주 대우주라는 말도 피타고라삭파가 만들어냈는데요. 대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우주가 대우주와 같은 코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대우주는 수학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한 겁니다. 수학 공부가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하면 우주의 코드, 사고방식, 코드와 같이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몸을 벗고 다시 천상으로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삭파는 우주는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라, 코스모스가 질서정연한 전체거든요. 코스모요. 그리스어에서 질서정연하다는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를 발견했냐? 루터 2를 발견했어요. 무리수. 루터 2는 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삭파의 교리와 어긋나는 루터 2를 발견한 사람을 절벽에 몰래 데리고 가서 이런 거 있다고 하지 마. 그래서 밀어서 죽였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을 그 본질로 하는 우주와 영혼이 이렇게 공명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 언어를 수학의 언어를 익히면 내 정신 구조가 수학적인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 소우주가 대우주와 결이 맞으니까 죽으면 이제 천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수학 공부 못하면요. 평생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 그게 피타고라삭파는 대단히 이 피타고라삭파는 서양의 음악이 수학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삭파가 음계도 발견했죠. 음계. 피타고라삭파 학파한테 영향을 받은 분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정화하느냐.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시간이 더 많았으면 그 물리학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왜 물리학을 이렇게 막 흥미롭게 느끼냐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1980년도 초반에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맨날 공부했던 것이 언어 상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에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턴 역학도 맞고 양자 역학도 맞는데 둘은 그 체계가 전혀 다른 모순된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똑같이 우리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뭐냐? 진리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체계도 맞고 저 세계도 맞다면 무신론도 맞고 인류론도 맞다면 그러면 뭐 진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상대주의 철학자들이 실용주의가 진리의 실용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그게 유익하냐 도움이 되냐 그것이 이제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는 뭐 아니면 진리는 전문가 집단이 결정하는 거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문화마다 상대적이다 언어에 상대적이다 이론에 상대적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관에 그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이렇게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상당히 이 상대주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진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 이것만이 옳아 하는 독선이 상당히 그 독선에서 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 너무 사람이 자기 체계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 다른 사람하고 화합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거든요. 사람이 나이 들고 들면 그때는 맞았지만 그때는 내가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틀렸네. 그렇게 고집하지 말았어야 했네. 그렇게 고집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잃었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은 좋은 점이 그런 거죠. 폭이 커지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기여입니다. 하든지 너무 절대화하지 않는, 그냥 진짜 뭐가 절대적이겠어요. 절대적인 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신념 빼고는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저는 진짜 젊었을 때는 나만 옳다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일 바보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교육을 잘 받았었으면 훨씬 더 삶이 모가 안 나게 많은 사람들 좀 품으면서 살았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또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이게 영화가 주는 또 하나의 그런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시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